자, 구원 봅시다. 자성체 경계면에 전류가 없을 때 경계 조건으로 틀린 거 했는데, 자성체입니다. 그래서 이건 유전체와 비교하면 좋은데, 자계의 접선 성분, 예, 이건 같다, 맞고, 자수물대 법선 성분, 예, 맞습니다. 그다음에 경계면에서 자력선의 굴절, 즉, 투자율에 비례한다, 맞고, 전수물대 법선은 투자율과 관계있다. 이 전수물대는 이건 유전체와 관련되는 거지 자성체와 관련이 없습니다. 그래서 4번이 틀렸어요. 아주 쉬운 문제. 그렇죠? 아주 쉬운 문제. 자, 10번. 단면적 S, 단위 길이당 권수가 NO0, 휠, 퍼 미터. 우리가 이제 턴퍼 미터라고 하는데 보통. 이렇게 해서 턴퍼 미터. 1미터당 권수다 이런 뜻이죠. 무한기견 솔에너지의 자기 인덕턴스는 얼마입니까 했는데 일단 우리가 인덕턴스는 투자율과 면적과 권수의 제곱이죠. 그런데 이게 무한장에서 단위 길이당 주어진다면 이것은 헨리퍼 미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9번에 일단 권수의 제곱을 찾아요. 권수의 제곱. 그다음에 면적에 비례한다. 예, 2번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특징을 잡으면 좋습니다. 자, 11번. 요건 시그마가 모퍼 미터니까 도전율이네요. 도전율이 1, 비유전율. 그다음에 투자율이 진공 투자율이니까 비투자율은 1이다 그런 뜻입니다. 자, 유전체의 교류 전압을 가할 때 변이 전류와 전도 전류의 크기가 같아지는 주파수인데 이 변이 전류는 우리가 회로 이론에서 말하는 콘덴서 전류인데 이건 반드시 교류에서만 있는 거죠. 주파수가 있는. 그래서 전도 전류는 도전율과 전계. 자, 변이 전류는 각 주파수와 유전율과 전계죠. 이렇게 해서 밀도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좌우에서 전계를 약분해 버리면 자, 도전율. 자, 유전율은 진공 유전율과 비전율이죠. 따라서 구하고자 하는 주파수는 2파이 S분의 도전율이다 그런 뜻이야. 그러면 자, 2파이 필연 제로가 얼마죠? 우리 쿨러 법칙 할때 이런 거 했지 않습니까? 응? 4파이 필연 제로 이거 얼마입니까? 95 곱하기 10의 우승이죠? 쿨럼 법칙에서. 그럼 2파이 필요니까 이놈의 몇 배? 예, 두 배가 되겠군요. 그리고 비유전율이 얼마나 했습니까? 예, 6이라 했어요. 그리고 여기가 1이다. 따라서 6, 3, 18. 3 곱하기 10의 구승입니다. 예, 1번이 되겠어요. 이건 우리 강의할 때 제가 많이 강조를 했던 거죠. 네. 어디에서? 우리가 11장 전자장에서. 네. 대지면에 높이 h로 평행가설된 매우 긴 선전하가 지면으로부터 받는 힘. 자, 이것은 우리가 전기 영상법을 이용하죠. 전기 영상법. 거기에 예제가 있어요. 자, 여기를 대지라고 할 때, 지금 선전하가 여기에 있어요. 이걸 로엘이라 합시다. 여기에 높이를 H라고 하자. 그러면 이걸 뭘로 봅니까? 우리가 거울로 보면 반대편 대칭점에 뭐가 있다? 영상전하가 있다. 이렇게 볼수 있죠? 그러면 이 거리는 H가 돼서 선전하와 영상전하 사이의 거리는 2H다. 자, 이때에 지면으로부터 받는 힘이라는 것은 선전하와 영상전하 사이의 힘인데 이러한 경우는 쿨럼 법칙으로 구할 수가 없고 요 전계가 이해친 곳, 이 전하가 이해친 곳에 전계를 만들고 그 전계 중에 전하가 있다 이렇게 본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힘을 구할 때는 자, 이 영상전하가 이 선전하가 만드는 전계 중에 있다. 예, 단위 길이당 이렇게 구하고. 그러면 이 전계는 이 선전하에서 EH인 곳이니까
자, 선전하얀 전기는 어떻게 가죠? 2파이로 나가죠? 거리에 반비례한다. 그죠? 구나 점은 4파이. 그리고 선은 2파이로 나간다 했습니다. 로엘. 따라서 자, 2는 4니까 얼마? 자, 심은 전하의 제곱. 그리고 높이에 반비례한다. 예, 2번이 되겠습니다. 예, 전개 2의 XY 지성분을 EX, EY, EZ 할때 다이버전스 2는 그랬죠? 일단 우리가 어떠한 벡터의 발산, 어떤 벡터의 발산을 과로할 때는 나블라와 벡터의 내적이에요. 그러면 결과가 뭡니까? 결과가 스칼라가 돼. 따라서 IJ 키가 없는 것, 요건 1번과 3번인데 요건 두 번씩 미분했기 때문에 1번이 되겠습니다. 13번에 1번. 이렇게 간단히 해결할 수 있죠? 자, 14번 봅시다. 평면 도체 표면에 디메탄 거리에 큐크룸에 있을 때이 전하를 무한음점까지 운반하는 데 요하는 일. 여기서 이제 평면 도체는 무한 평면 도체를 뜻합니다. 유한 평면이면 안 되죠. 자, 여기에 무한 평면이 있을 때 거기에서 D만큼 떨어진 곳에 뭐가 있을 때 점전하 큐크루머가 있을 때 그러면 이건 우리가 영상법으로 이 무한 평면을 뭘로 보라고 그랬죠? 거울로 본다. 그럼 거울에 비치는 상이 바로 영상 전하입니다. 그래서 반대편 대칭점에 보이죠? 이제 거울에 비치는 영상전하는 점전하와 크기는 같고 부호가 반대입니다. 따라서 무한평면과 점전하사의 심을 구할 때는 점전하와 영상전하의 사이의 심으로 대체할 수가 있고 플러스 마이너스니까 심의 방향은 이쪽을 향하는 거죠. 자, 심을 구합시다. 점전하 사이의 심은 4파이, 에피론 제곱분의 1. 자, 거리가 2t, 거리 제곱의 반비례. 두 전하의 곱셈 비례한다. 따라서 얼마? 16파이. q제곱이죠? 근데 이걸 이제 무한음점까지 이동한다. 그러면 이 거리가 d인데 이놈이 이제 r로 해서 변수가 되는 거죠. 점점 멀어지면.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2를 구할 때는 자, 심과 반대 방향으로 미소 구간의 2를 어디에서 d에서 무한음점까지 쭉 대줘요. 그럼 얼마가 됩니까? d에서 무한음점까지 여기가 16파이 이피론 d인데 이제 점점점 멀어지면 이걸 뭘로 바꿔야 돼? r로 바꿔야 돼요. 그래서 16파이 변수니까 r 제곱분의 q 제곱으로 구하고 그리고 dr이다 그런 뜻이야. 그럼 마이너스 마이너스 없이 있죠. 자, 여기서 뭐를 우리가 뭐만 생각하면 됩니까? d에서 r 제곱분의 1의 dr이다 요거만. 그러면 r분의 1을 미분하면 마이너스 r분의 1이 나와요. 우리 전위 구할 때 이거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 얼마입니까? 무한, r 대신에 무한대를 넣어서 해주고, 이 아래는 빼주고, 마이너스를 붙이고. 자, 그러면 분모가 무한대니까 당연히 이거 제로고, 마이너스 마이너스니까 플러스가 되고, 이렇게 되겠죠? 자, 따라서 이거 얼마입니까? d분의 Q제곱의 줄이다.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몇 번? 16으로 나가는 걸 찾으면 돼요. 하여튼, 무한원점과 점전하면은 무조건 10이랄지, 요 10이나 1을 구할 때는 16을 나오는 걸 찾으면 돼. 알겠어요? 제가 강의할 때 그렇게 했죠? 그리고 톡 보고, 아, 요거 3번. 이렇게 금방 알 수가 있어요. 또 시험 보신 분도 이렇게 해서 많이 맞췄습니다.